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 셋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이신 조종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종남 목사님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조직신학자로서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세계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 주도로 함께 모여서 세계 교회를 논의하는 그런 세계 복음주의 그 모임의 한국 대표로 한경진 목사님, 김한란 박사님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참여하신 이후로 세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감당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겨난 로잔운동의 국제부의장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시고 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아주 우수한 신학교로 발전시키시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해 오신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 살아계실 때 우리 목사님 자서전을 출판해 주셨어요. 하늘 연어라는 제목인데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소개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종남 목사님 한국교회 역사 일막의 주역이십니다. 한국의 웨슬리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 한국의 성결신학을 반석에 올려놓은 세계적인 신학자이시고 훌륭한 복음적 기독교 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를 신학의 중심지로 발전시킨 탁월한 리더 행정가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용조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서실에서 몇 번 대신 써보기도 했기 때문에 직접 쓰신지 비서실에 쓴 건지 제가 다 구별이 되는데 우리 하 목사님께서 참 존경하던 귀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연세가 88세십니다 올해 이제 올해 8월 8일이 88세 미수십니다. 8월 8일이 생신이신데 올해 88세 미수를 맞이하신 우리 생신 축하 겸 우리 환영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조종남 목사님께서 학원 선교에 큰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획하시고 인도하신 제자훈련 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통로를 주신 분이라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길 원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큰 흥분과 긴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 오심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환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는 가운데서 예수를 빨리 체포하고 처형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런 때에 헬라에서 몇 사람이 와서 예수를 뵙고자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그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성서학자 버나드는 말하기를 이때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대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텐데 아깝지 않느냐, 선생님 그 귀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 철학의 나라에 오셔서 계속 일을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적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청을 들어가지고 그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그 나라 가서 일을 사역할까 아니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갈림거리에서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하고 결단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보여준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냐 그 얘기예요. 네, 첫째로 이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 순종하는 것이 헬라인에게는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응? 왜 그 길을 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철학의 나라에서 모시고 계속 일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치려고 택하신 것입니까? 아마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혹되는 말이었을 것이에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 됐지 그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더욱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변 사람들은, 제자를 유시해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오 하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고대했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기대와 바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24절과 26절에서 그 이유를 하나의 미울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련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있어야지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인 추리죠, 결국은요.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미련이 죽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는 승리의 길인 것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읽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히 여기심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고 얘기해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로써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율법 외에 apart from the law, 율법을 떠나서 새롭게 의롭게 된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맺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일반 종교학에서는 다른데 구원이 조건이 있는 듯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가끔 이런 예를 봐요. 어떤 학생이 낙제하게 됐습니다. 과목에요. 교수 찾아와서, 교수님, 나 이거 태울게, 이거 태울게. 그만 나 점수 줄 수 있죠. 그래, 열군요. 여러분, 학생이 제시하는 조건이 하면 됩니까? 선생이 제시하는 조건을 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인간 철학과 종교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하군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한 새 언약, 새로운 조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했듯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조건, 새 언약, 영원한 불변의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요 새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건 너무 간단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요. 그렇죠. 여기에 문명인의 병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미국의 부흥사 무디 박사의 얘기가 기억납니다. 한 번 어떤 노인 할머니가 많은 짐을 가지고 13층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군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께서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들어오세요. 여기 13층 보증,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거 하나 누른다고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할머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군요. 어? 그래, 무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다 석탄을 띄워서 전기를 만들어 놓고 조절을 해뒀기 때문에 요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셨기에 그거를 통하여서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일제시대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 하나가 있어요. 우치무라 단조라고 그래요. 네, 저는 감상시라 그러나요, 결국은요. 그것은 제 가운데 구한록이 있어요. 참 제가 뜻깊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보람을 느끼겠는가?
그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지. 철학을 공부해 봐야 되지. 의도되지가 못해요. 아, 자선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만. 자선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그치를 못해요, 결국은요. 신학을 공부해 봐야 되지. 그래도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은요. 쭉 얘기 나가다가 말하기를, 10년 후에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래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이걸 몰랐던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문명인의 병 때문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쉽게 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약을 세우시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을 세우셨음에 그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가운데서 감격스러운 구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만이 확실한 진리인 것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하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유익한 것임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요. 28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줬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이는 곧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 주를 따르되 십자가를 지니고 따르겠다고 모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그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주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를 따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로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손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에서 확인되었듯이 끝까지, 오늘 독창에서 얘기했듯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몽고하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순종의 결단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는, de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는 결단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쉽게 됐나요? 고민하시면서 결단하셨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공동번역 번역을 볼 거고 뒤면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뇌하신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결국은요? 23절에서 말하기를, 고뇌 끝에 결정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에요.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을 겪으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며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었지 쉽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할 적에 겪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를 적에 그게 쉬운 것인가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죠. 때로는 피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이 결단하고 주를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얘기를 마치겠어요. 결국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때는 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고민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승리인 것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하나 들었어요. 재미있는 얘기인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늙고 병든 아주 부자 부인을 늘 간호하는 간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유산을 놀아줬는데는 자기를 아무것도 안 주더래요. 결국은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 준댕이 뭔고 하니 낡고 크고 검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뭐야 하고 섭섭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별로 보지도 않고 있다가 얼마 지나다가 그 십자가를 보니까 무슨 군역이 열쇠 군역이 있더래. 결국은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아, 이 십자가는 이게 열리는 거네. 그리고 생각나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조금 열쇠를 줬대요. 결국은요. 아, 이 열쇠가 쓸데없는 줄 알았더니 아마 맞는 것보다 하고 십자가의 그 군역에서 했더니 열쇠 십자가 열리더래. 결국은요.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찬란한 보화가 차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험한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보화인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길을 저희 책임질하면서 그 진리를 믿고 믿기에 그대로 전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 뻔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저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